자, 안녕하세요. 믿고보는 HTV의 횟집 실장입니다. 오늘 해볼 거는요, 농어, 도미, 광어 세 가지고요. 한번 해보도록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목다 쳤고요. 피키 닦고 오롯이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피키까지 다 뺐고요. 한번 오롯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 광어 사이즈는 1kg 조금 안 돼요. 한800 정도가 나갈 것 같네요. 도미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농어 먼저. 농어 오롯이 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쭉 갈라진 데가 있어요. 여기를 벌리시면은 회가 벌어지니까 최대한 안 벌리시는 게 좋아요. 이 농어 사이즈는 2kg 정도 되겠네요. 자, 마지막으로 도미.
자, 이렇게 오르시는 타이콩, 매운탕거리, 매운탕거리, 천지. 자, 이런 식으로 보면은 비닐이 엄청 많이 나와요, 얘네가. 그래서 꼭 비닐 제거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무릇이부터 면탕까지. 자,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꺼보는 횟집TV의 횟집 실장이었고요.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